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초훈입니다. 작년 12월 민선 2기 시군체육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전국 최연소 체육회장이 우리 지역에서 탄생했는데요. 37세로 전주시 체육회장에 선출된 박지원 회장입니다. 30대 기수가 체육회 수장으로서 선출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향후 4년간 66만 전주시민의 체육활동을 책임질 박지원 전주시 체육회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MBC에는 오랜만에 오시는 건가요? 아, 예전에 이슈 옥타곤 네. MC 할 때가 벌써 한 3년 전인 것 같고 맞아요. 네, 그전에 더체크 몇 번 출연하다가 네. 한 반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약간 친정, 전 시집은 안 갔지만 약간 친정에 온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또 반갑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뵙게 되니까 그러게요. 더욱더 반갑습니다. 네. 그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전주시 체육회장으로 당선된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이름대로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최연소 체육회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어요. 올해로 이제 37세인데 네. 그럼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군 체육회장님의 연령대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때 240여 개의 체육회장님들이 모인 협의회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예. 그때 보니까 최고령이 80대가 한 분 계시고요. 이제 30대가 한 명이 있고 네. 주로 이제 가운데 60대가 가장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퇴직하시고 내지는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고 그렇구나. 이렇게 뭐 한참 뛸 나이에 겸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이렇게 나간다고 했을 때 네. 주변에서는 좀 어떤 이야기들을 했어요? 우려의 이야기도 했고 그렇죠, 그렇죠. 아유, 너무 어린데 그렇죠. 야, 이거 쉽지 않을 거야라고 네.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주변에 많았을 것 같은데 네.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죠. 네. 이제 저도 사실 선거라는 걸 처음 해봤거든요. 어렸을 때 반장 선거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나가봐서 네. 근데 이제 선거라는 걸 나가서 이제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이제 충격도 크고 네. 피해가 크다. 그러면서 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젊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에 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저는 이제 사람들이 얘기해 주시면 이렇게 앞에서 굉장히 잘 듣는 척 이렇게 경청을 하는 자세를 취하고 듣는 척만 하시나요? 예, 뒤돌아서면 바로 제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개의치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도 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위에서 한 당연하죠. 말씀이셨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잘 수용하되 예, 그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내가 되고 나서 예, 말끔하게 해소하는 행동으로서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정답을 딱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원래 직업이 있잖아요. 직업이 있죠. 네, 바로?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변호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네. 체육회장까지 이렇게 겸하게 되면 안 바쁘실까요?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 틈틈이 본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 다행히 저희 법무법인에 이제 다른 변호사들이 두 명 정도 더 있어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을 좀 나누어 주고 있어서 네. 그나마 좀 할만하고요. 어떻게 요즘 반퇴라는 말 하잖아요. 반절 정도 은퇴한다고 하는데 약간 절반은 변호사로서 생활을 하지만 다른 사회활동 하는 게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쩌면 37세면은 MZ세대이잖아요. 그렇죠. MZ세대의 또 여러 가지의 생활 패턴이 네. 부가 캐릭터, 그러니까 부캐를 또 중시하고 그런 건데 그거를 지금 몸소도 보여주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무슨 좀 사실 30대 나이에 약간 회장직을 맡는 게 네.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국회를 회장으로 하긴 좀 그런데 그전에도 무슨 뭐 네. 로타리 클럽 회장이라든지 전라북도 바둑협회 회장이라든지 예. 뭐 그런 회장직을 몇 번 맡아본 적이 있어서 아, 그래도 그나마 조금 예, 이질감이 덜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네. 아니, 변호사께서 무슨 체육회장을 하셔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네네. 실제로 체육을 좋아하고 운동도 과거에 또 여러 개를 또 했던 기억이 있을 정도로 뭐 검도도 좀 잘하신다고 아, 어떻게 제가 들었어요. 아, 제 내부 정보를 어떻게 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게 생긴 것처럼 공부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집안 분위기가 아버지도 운동을 거의 안 하시고 집에 가면 항상 책만 보고 계시고 이래가지고 저도 이제 운동을 할 줄 모르다가 대학교 가서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동아리 검도부도 하고 다른 이런저런 뭐 레슬링 동호회 같은 것도 해보고 역도 동호회 이런 활동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아 운동을 하니까 좋구나라고 느끼게 돼서 그래요. 체육을 좋아하기만 하고 잘 하지는 못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당시 그 이제 선거에 그 이제 들어갔을 때 네. 현직이었던 후보를 정말 근소한 차이로 이겼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우리 그때 당시에 박지원 후보를 네. 선택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후보들은 제가 나중에 선거에 대한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네. 후보들은 본인이 잘나서 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면 본인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뭐 인물이 좋아서 됐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그 책을 보니까
선거에서는 구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구도.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했던 그 집행부와 좀 변화를 바라는 그 사람들 간의 그 구도였던 것 같고요. 네네. 그 변화를 바라는 체육인들의 마음이 조금 더 컸기 때문에 아마 당선이 된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네. 그렇다면 그들에게 또 요구에 어떤 응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었을 텐데 네. 어떤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체육회 이제 내부적인 일이다 보니까. 그런데 뭐 종합경기장에 지금 사무실이 있는데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이 있다 보니까 사무실 이전 문제가 있거든요. 사무실 이전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저희 뭐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조례를 개정해서 체육회가 체육시설 같은 걸 위탁받아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는 회장님이 관선이었거든요. 옛날에는 네. 시장님이 회장을 당연직으로 겸직하셨었는데 민선화되면서 조금 더 민간 재원을 뭐 기업인들이나 이렇게 받아서 확충해보자 이런 내용도 있었고 뭐 공약들은 많은데 시청자분들이 별로 재미없어 하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공약들도 혹시 있습니까? 왜냐하면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네. 뭐 특정한 집단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시민의 뭐 절반 이상이 동호인으로 이렇게 통계상 그렇죠.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다 관련이 돼 있으신데 아마 이제 올해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에 취소되고 침체됐던 체육 사업들이 다시 시작되는 원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행사나 사업들 생태계가 복원이 되면 네. 시민들께서도 전주시 일원에서 여러 가지 체육 행사나 대회가 열리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희가 다른 동호인 주말 리그 이런 것들 사업들도 하는데 거기도 종목을 저희가 확대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한 20개 정도, 기존에 한 10개 정도밖에 안 했는데 좀 우리가 흔히 보기 힘든 뭐 투기 종목이라든지 이런 비인기 종목들도 좀 동호인 주말 리그 사업을 해보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주시 체육회 관련해서 궁금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곳이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지? 네. 규모는 또 어떻게 되지? 궁금한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저 변호사니까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네. 이제 지방체육회를 설립한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길 보면은 지방체육의 진흥을 위한 이제 시장의 설립 인가를 받은 단체인데요. 체육회라는 곳이 주로 그 종목단체, 회원 종목단체들이 한 60여 개 정도가 있어요. 뭐 전주시 야구협회, 축구협회, 배구협회, 농구협회 이런 종목단체가 60여 개가 있는데 오, 네. 그분들의 사업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일이 주된 업무고요. 그 외에도 뭐 생활체육교실이라든지 뭐 생활체육광장, 뭐 체력인증센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생활체육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규모가 정말 상당하네요. 옛날에는 이제 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두 개가 따로 있었는데요. 네. 2016년도에 통합이 되면서 현재는 이제 전문체육인과 생활체육인이 모두 체육회 한 기관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원은 어느 정도 규모예요? 전주시 회원 체육회는? 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주시 회원 종목 단체가 60여 개가 있으니까 예. 60여 개 단체마다 동호인들이 각자 막 그렇죠. 뭐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이상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걸 따로 뭐 회원 수를 추산하지는 않고 네. 그냥 종목 단체가 한 60개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지 못한 예를 들면 뭐 줄다리기 협회라든지 줄넘기 협회라든지 줄넘기 협회도 있어요? 있습니다. 뭐 다트 협회도 있고 요가 협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요가도 체육 쪽으로 들어가는군요. 예, 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정말 방대하네요. 바둑 협회도 체육 종목 단체로 들어갑니다. 바둑도 스포츠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올해는 또 그 아태 마스터스 대회를 비롯해서 도내에서도 체육의 열기가 아주 뜨거울 것 같습니다. 전주 체육회도 상당히 좀 바쁠 것 같은데 올해 이제 체육회가 다시 한번 또 부흥하는 원년이 될 거라고도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 어떤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어떤 계획들과 또 어떤 행사들이 또 우리 체육회장님께서 마주할 것인지도 예. 궁금하기도 하네요. 뭐 체육 행사는 사실 매주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국 단위 대회, 전주시에서 치러지는 전국 대회가 15개 정도 잡혀 있고요. 네. 그다음 시장배 대회만 해도 한 50여 개 정도가 잡혀 있고 그 밖에 뭐 아시다시피 전국체전, 뭐 소년체전, 도민체전 이럴 때마다 또 전주시 팀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네. 체육 행사는 거의 매주 항상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도 다 여기저기 열심히 다녀야죠. 알겠습니다. 네. 현장에 가면 제 그 회원님께서 많이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축사를 짧게 해드리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제가 네. 이제 지금 막 이렇게 상상을 해봤는데 네. 그동안은 어찌 보면 그 이제 체육의 어떤 운동선수 출신이거나 네. 또는 과거에 그런 관련된 또 직업을 갖고 있거나 그런 연역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이렇게 하신 경우들이 다
가수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어 굉장히 젊고 어 굉장히 색다른 이력이네라고 하셔서 약간은 의아해하고 네. 뭔가 그 안에서도 뭔가 좀 이렇게 예, 그런 부분들이 또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들어봤어요. 있고 그러니까 뭐 변호사가 웬 체육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네. 근데 제가 뭐 사실 변호사라는 직업을 어디서 밝히진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냥 젊은 사람이 왔다는 거는 확실히 눈에 네. 띄게 보시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도 그 이순 테니스 대회라고 시장배 네. 그 이순 60세잖아요. 60세 이상 네. 테니스 하시는 이제 어르신들이죠. 말하자면 80세 이상도 있거든요. 거기 네.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30대가 아들뻘도 더 되는 사람이 가가지고 경례사를 하고 왔는데 네. 한번 이렇게 존경심을 담아서 항상 축사와 경례사를 하기 때문에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냥 만나시면 네. 아이고 젊은 사람이 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하면 더 좋지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그분들의 격려를 더 많이 네네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전주시 체육회가 또 이제 상당히 그 이제 부흥하려면 인프라도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전주시의 현재 인프라는 어느 정도 규모이고 또 어떤 수준이라고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시설은 저희가 전국체전 같은 걸 다녀서 사실 비교가 좀 되는데 뭐 인구 대비로 했을 때 전주가 사실 그렇게 시설이 넉넉한 편은 못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실 모든 종목단체 동호인들이나 회원들이 다 시설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당연히 자기 집 가까운 곳에서 더 좋은 시설에서 운동하시고 싶은 게 당연한데 기본적으로 국제대회 또는 전국 단위 규모의 대회를 치르기에는 좀 시설이 많이 작거나 낙후된 부분들이 많고 전라북도 내에서도 사실은 전주시 외 지역으로 시군 다른 시군을 가보면 오히려 전주시보다 훨씬 더 최신 시설로 잘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네. 조금 아쉬운 점이 많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에서도 끊임없이 고민하실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예산이 네. 수반돼야 되는 문제라서 예. 뭐 국회 국비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고 체육진흥공단의 어떤 사업비를 딸 수 있으면 따야 되고 그렇군요. 그렇지 않으면 도비랑 시비랑 매칭해가지고 예산을 따와야 되는 문제라서 주로 또 예산 관계 부처 정치인들이라든지 의원님들 이런 분들과도 협의를 잘 해야 되는 네.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체육회가 이제 민선으로 바뀌고 나서 그 이제 명분은 너무 명확하잖아요. 네네. 이제는 정말 전문인들이 서로 모여서 어떤 체육의 그 분야에서 상당한 좀 도약을 이루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 아니었겠습니까? 그 민선이 제가 이기고 네. 지난번이 1기였는데 이제 2019년도인가 20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원래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주로 체육회장을 맞아요. 하다가 맞아요. 여기가 너무 이제 선거용 친위 조직처럼 이렇게 남용이 되는 맞습니다. 사례가 있어서 네.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체육회를 너무 선거 조직으로 이용한다.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단체장을 겸직을 금지하면서 민선화가 되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치로부터의 독립성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민선화가 되었던 것은 맞는데 아직 예산이 말씀드린 대로 또 시체육회는 전주시에서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 눈치를 또 안 볼 수도 없고 맞아요. 아직은 지금 좀 과도기적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민선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정치권과의 독립을 하기 위한 어떤 네. 최초의 목적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또 예산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부분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그 궁금하기도 하고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사실 같이 의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아예 체육회 운영비를 예산으로 일정액을 보조하도록 딱 정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전년도 그 지방세수 수입 결산액에 100분의 2, 2% 범위 안에서 이렇게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2%든 3%든 지방세수의 일정액을 아예 일정금으로 체육회에 그냥 보조금을 딱 지원하도록만 정해지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일일이 지방자치단체장 바뀌거나 선거 때마다 눈치 보면서 이렇게 줄타기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이 예, 아직은 그렇게 의논하고 있는 단계고 예. 아직은 그 언제 실현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네. 그런 어떤 협상이나 그런 네. 조례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네. 뭐 다양한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좋은 아이디어들을 좀 잘 내실 것 같은데. 네, 뭐 법률적으로 뭐 규정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많이 의견들을 드릴 수가 있고 의원님들을 설득할 때도 아무래도 조금 더 신뢰를 보내주시는 것 같고요. 근데 또 사실 정치의 영역은 뭐 법률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만큼 또 표를 가지고 있다, 영향력이 있다 이런 걸 또 보여줘서 협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체육인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한 목소리로 모아서 네. 전달할 수 있는 창구 같은 거를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요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하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생활체육에 관련해서도 네. 또 우리 시민분들께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아. 생활체육의 중요성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야 뭐 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텐데.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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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옛날에는 뭐 수명이 짧았으니까 그리고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뭐 오래 사는 게 화두가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화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생활체육이 아무래도 그 인생의 후반기라고 할까요? 노년으로 갈수록 움직이고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건강 및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생활체육 중요성은 이제 더 부각될 수밖에 없을 거다는 생각하고요. 실제로 좀 체육회나 체육진흥공단 쪽 사업도 앞으로 점점 왜냐하면 건강보험 뭐 재정적자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어가지고 체육사업은 좀 계속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박정현 회장님께서도 네. 실제로 이런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네. 그런 부분들을 또 해나가는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왜냐면은 네. 뭐 변호사 업무도 하시고 회장 업무도 하시고 또 예. 다양한 분야에서도 또 활동하시다 보면 예. 이 체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요즘 뭐 이렇게 아침 루틴 이런 게 유튜브 같은 데서 방송에서도 유명한데 미라클 아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네. 소금물 한 잔 마시고 네. 해를 보면서 운동을 좀 합니다. 그래서 체조를 하든지 네. 아니면 뭐 집에 이렇게 운동방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이랑 그 캐틀벨이랑 그다음에 그 턱걸이바랑 이 딥바가 평행공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것들 좀 하고 그래서 술을 일단 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술을 먹어서 건강을 제일 해치는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건 체육이랑 관련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요즘 찬물 목욕을 하면 네. 뭐 좋다 그래가지고 네. 요즘 찬물로 이렇게 한 5분 정도 입술을 하면서 덜덜 떨고 있습니다. 네. 바람직한 그 답변이라고 하기에는 많은 분들 따라하기에는 좀 위험한 듯한 것들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요. 아니 뭐 이렇게 네. 너무 찬물은 네. 갑자기 들어가시면 돌아가시고요. 근데 이렇게 집안에서 따뜻한 집안에서 찬물 목욕은 제가 듣기로는 이제 체육이랑 관련 없는 내용인데 그냥 얘기 드려도 되나요? 예. 예. 네, 찬물 목욕을 하면 제가 연구 결과를 보니까 도파민 그리고 아드레날린 이런 그 수치가 엄청 올라갑니다. 올라간대요. 그래서 잠도 깨고. 하루를 활기차게 네. 에너지를 이렇게 올려주기 때문에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 운동하시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찬물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면 회장님 되시고 나서 네. 어쨌든 다양한 그 이제 협회, 네. 네, 다양한 이제 야구회라든지 축구회라든지 다양한 네. 스포츠 종목의 회원님들을 만났을 것 같아요. 네. 아 이런 종목의 어떤 그 행사에 가서 네. 내가 생애 처음으로 이런 스포츠까지 한번 해봤다. 라는 게 그 사이에 뭐 짧은 기간이지만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이쪽 궁도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궁도? 궁도, 국궁.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주시의 다가공원에 보면 천양정이라는 활터가 있거든요. 아, 있습니다. 네, 천양정에 가면 이제 궁도협회에서 그 활을 쏠 수가 있는데 예. 이제 그 천양정을 사실은 제가 평상시에 들어가 볼 일이 없다가 체육회 활동을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사대에서 활 쏘는 것도 보고 네, 그랬던 게 재밌었던 체험이고 그 줄다리기 협회에도 행사를 가면 네. 줄다리기가 의외로 굉장히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옛날 생각하듯이 이렇게 영차영차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잘 모르는 종목이지만 예.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지만 굉장히 흥미진진한 게임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재밌었고 뭐 패러글라이딩 협회에도 가보고 경각산이라고 예. 가보기도 하고 네. 이런저런 곳을 다니면서 아 제가 모르는 많은 체육 활동이 있구나 저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 이게 활동하시는 분야를 보면 상당히 네. 다방면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뭐 체육회장뿐만 아니라 과거에 방송 일도 참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또 하셨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바둑회라든지 뭐 다양한 분야에서 또 모습을 많이 비추셨습니다. 네. 원래 우리 박정 회장님께서는 이 그 다양한 곳에 관심이 많으신 편인가요? 혹시 호기심이 많으신 편인지 궁금하네요. 뭐 그렇긴 한데요. 그것보다는 그냥 누가 이렇게 귀가 얇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하면 예스맨이라서 잘 노를 안 하다 보니까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해서 해보고 또는 그냥 이렇게 걸어가다가 산책하다가 네.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면 많이 재지 않고 그냥 일단 저지르고 보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아유, 알겠습니다. 결혼도 하셨을 텐데 가정일이 그러면은 예. 좀 뭐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네네. 그럼 소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설날 때 네.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울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그래서 술자리를 이제 일주일에 한 네. 3일 이하로 지금 아, 줄이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웬만하면 행사 때 가족들을 대동해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도 지금 뭐 축구도 좋아하고 하니까 그래요. 주말에 주로 체육 행사가 많을 때 네. 가족들 동반해서 웬만하면 다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건 아, 음지에서의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능했었던 네. 거군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저희 아내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알겠습니다. 봉사도 참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국제 봉사단체 회장으로도 활동을 하셨고 또 나눔 리더에도 캠페인도 동참하시고 또 전북 법조인으로선 최초로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에도 가입을 하셨습니다. 보니까 최고를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런 봉사에도 또 과거에서부터 뜻이 있었던 건지 네. 네, 또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누군가 권유를 해서 시작하게 된 일이기도 했고요. 근데 뭐 시간이랑 뭐 돈을 이제 어차피 쓰는 일이잖아요. 이제 벌고 쓰고 하는 일인데 기왕이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간과 돈을 쓰고 싶다. 내 재능이나 돈을. 근데 돈이 뭐 있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 크게 차이가 없지만 필요한 쪽은 조금만 돈이 가도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이제 네. 그걸 이제 효율적 이타주의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타주의를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불쌍해서 베푼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시간과 내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최대의 이타적인 효과를 낼까를 이제 고민하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그렇군요. 효율적 이타주의 운동이 있는데 요즘 제가 사실 그런 쪽 책을 많이 찾아보다가 예, 그 기부나 이런 데도 좀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도 맺어진 인연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 인연이 뭐 다른 목적에서 만들어진 인연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에게 우리 지역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타적인 마음을 좀 더 넓혀줄 수 있는 네트워킹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효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차피 제가 하는 업 자체가 네. 뭐 또 어차피 지역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로부터 또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라서 네. 뭐 이렇게 지역에 환원한다 이런 차원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우리 회장님께서는 지역의 그 애정이 참 남다르신 것 같기도 해요. 그 나고 자란 곳이 우리 지역인 거죠? 아 예, 저는 이제 태어난 건 익산에서 태어났고 네.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전주에서 살아가지고 초중고를 전주에서 다니고 네. 대학교만 서울로 4년 갔다가 이제 또 사법연수원 마치고 법무관부터 다 전주에서 했어가지고 거의 이제 고향은 전주라고 하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제가 고향이 전주라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다른 데를 얘기해도 모르시니까. 근데 전주에 사니까 고향이 전주라고 하면 좀 잘 이렇게 안 쳐주더라고요. 안 맞군요. 네, 이렇게 뭐 그래서 남원 분들 만나면 네. 아이고 저희 아버지 선산이 남원에 있습니다. 김제 만나면 아이 저희 처가가 김제입니다. 막 익산 분들 만나면 제가 익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무주 만나면 제가 어렸을 때 3년 무주 살았어요. 이렇게 해야 아 역시 우리 남원 사람이지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지. 네. 전주에서 살면서 전주가 고향이라고 하면은 크게 주목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박재현 그 회장님께서는 네. 사법 시험에 합격을 제가 알기로 한 23살에 아, 예, 맞습니다. 네, 하셨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린 나이에 또 예.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로 보면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네. 뭐 서울에 있는 대형 로펌에 들어가서 네. 나의 명성을 좀 더 쌓거나 아니면 이 부를 이렇게 증식시키는 그런 삶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예, 굳이 또 갈까요? 이렇게 전주로 오셔서 우리 지역으로 오셔서 네. 뭔가 그런 삶과는 다르게 예, 뭔가 지역에 무언가를 좀 하려고 하고 예, 그리고 또 봉사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아,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걸까? 아, 이 부분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너무 작은 데서 이렇게 동양인으로 살면 인류의 뭔가 역사의 족적을 남길 수 없다 이렇게 애기들이 이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미국에 유학을 가서 뭐 정치를 하려면 워싱턴에서 해야겠다 아니면 뭐 화합을 하려면 실리콘밸리에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네. 외국 막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법무관 할 때 전주 내려와 있을 때 이제 그때 진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가족들 이제 굉장히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좋아하시고 뭐 부모님들도 당연히 부모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서울 가서 살면 이제 별로 못 보고 살겠구나 생각하시다가 제가 전주 내려와 드리니까 있어 드리니까 굉장히 든든해라 하시고 뭐 동생도 여기 있고 해서 아내도 여기서 만났고 그래서 결국은 뭐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없으면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해가지고 네, 굳이 뭐
무슨 큰 물에 가서 막 크게 놀아야지 이런 생각은 이제 요즘은 별로 없고요. 네, 어디가 하나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하다.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재밌게 살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의 삶도 살아보셨고 네. 이제 지역에서도 이제 사회인으로서 여러 가지 영향들을 많이 발휘하고 계신데 네. 혹시 우리 지역에서 사시면서 네. 아까 얘기하셨던 뭐 가족도 어차피 여기서 있고 네. 와이프도 여기서 만났고 네네. 이렇게 했는데 전북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서 더 큰 가능성이 있네. 더 큰 장점이 있는데 라고 발견한 것들이 혹시 더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지금 좋은 답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좀 여기에 계신 분들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이 좀 이렇게 여기가 너무 좋다라고 해서 이제 안주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는 비교를 하면서 약간 열패감을 가지고 계신 측면도 이게 양가 감정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예, 네.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저도 한편으로는 이제 아쉬운 점이 어떤 더 젊은 사람들이 더 이렇게 정주 여건이라고 하잖아요. 뭐 교육이든 문화 생활이든 뭐 경제적인 일자리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네. 젊은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공부하고 일하고 아이 낳아서 키우고 그래 지내도 좋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 네.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그럴 수 있는 뭐 자원이랄까 뭐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 아직은. 네. 아 그리고 회장님. 아, 예. 아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건데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예.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상상고도 졸업하셨고 수능도 만점 받으셨다면서요? 아니요, 저는 만점은 아니고요. 네. 저희 때는 만점자가 없었고 네. 이제 하나 틀린 사람이 세 명인가 있어가지고 네. 네.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 예. 그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본인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글쎄요, 저는 잘 공부랑 관련해서 물어보시면 사실 드릴 말씀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체육 운동이랑 공부는 제 생각에는 유전자가 그렇게 타고나는 게 크지 않나. 유전자가 있다고요? 아니 이런 아니. 운동 제가 이제 운동을 네. 해보니까 네. 운동도 이제 타고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 이제 엘리트 체육인들로 되려면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예. 다양하게 그 기본기를 접해서 기본 길을 쌓고 이제 마지막에 적절한 시기에 이제 딱 그 특정 종목에 특화해서 그 스포츠에 특화된 기술을 연마하고 이제 이런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기본적인 유전자 베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 어떤 기본기 뭐 달리기라든지 뛰기라든지 이런 그런 체력 기초 체력 그다음에 이제 그 종목에 특화된 기술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공부를 뭐 시험을 잘 보려면 타고난 유전자가 좋으면 당연히 좋고 어렸을 때 뭐 공부를 하기 좋은 뭔가 환경이나 기본기 읽고 쓰고 듣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좋은 것 같고 뭐 시험 직전에 뭐 몇 년은 그 시험에 또 특화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도 사실은 제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있진 못해가지고 네 그냥 저처럼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지 특별히 뭐 이렇게 자녀가 뭐 공부를 잘하거나 네. 운동을 잘해서 막 1등을 하거나 그런 걸 바라지는 않거든요. 네. 유전자라는 표현은 어쨌든 아이들마다 각자의 재능이 있고 예, 또 각자의 어떤 특화된 무언가가 있을 테니까 네. 그것을 한번 잘 바라봐 주시고 네. 예, 그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또 더해 주신다면 네. 그 분야에서 또 그러니까요.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니, 아까 딱 그 시험을 딱 찝어서 물어보시니까 제가 시험에 관련해서는 사실 드릴 말씀이 별로 없다고 한 거고 뭐 방금 그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체육회로 다시 돌아와서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전주시 체육회를 어쨌든 부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실 텐데 네. 뭐 다른 시군이라든지 또는 뭐 타 광역의 어떤 시군과 비교해서도 네. 우리 전주시가 어느 수준까지는 좀 올라가야지만 지금 현재로서 혹시나 열패감을 이 체육 안에서 느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어떤 그런 감정들을 좀 해소시켜주고 네. 예, 오히려 자긍심으로 바꿔줄 수 있는 노력들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네. 예. 전주시가 사실은 뭐 전라북도에서 내지는 이제 호남을 통틀어도 광주 다음으로 큰 도시이기 때문에 네. 그 많은 분들이 전주시 다른 시군에서 그 보는 시선이 어떤 기대도 많이 하시고 뭔가 선도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들이 많이 계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에 좀 부응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뛰어다닐 생각이고 예. 사실 이렇게 전주시 체육회를 검색을 해보시면 그동안의 어떤 기사라든지 뉴스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기존에 하고 있는 좋은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공보 기능이나 홍보 활동들도 좀 강화해서 네. 전주시 체육회가 하고 있는 좋은 사업들, 행사들 많이 알리고 시민들에게 좀 더 존재감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네. 임기가 4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4년 동안 전주체육회를 이끌어 가실 텐데요. 네. 임기 동안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강력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아니 뭐 가장 강력한 건 아닌데 아까 비슷한 얘기인데 예. 그 요즘은 뭐 SNS로 홍보를 많이 하는데 뭐 블로그라든지 뭐 다른 그 여러 가지 SNS 미디어 개체, 그 매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영상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하는데 실제로 체육 종목단체 행사를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알리고 싶어서 체육회를 알리는 차원에서 SNS를 조금 활성화하고 싶다. 이런 건 네. 주요 공약 중에 하나기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지역 기자단 분들과도 좀 긴밀히 소통해서 신문 기사도 많이 뉴스거리도 저희가 제공해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시민분들은 크게 관심 없으실 수 있는 내부적인 일이긴 한데 지금 체육회가 수익 사업을 전혀 못하고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오직 보조금에만 지금 의존을 하고 있어서 시설의 운영을 이제 위탁받을 수 있도록 예. 조례를 개정하고 실제로 위탁받아서 좀 수익을 내는 일에 한번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도민분들께 또 신분들께 또 당부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 예. 저희 전주시 체육회가 그동안에 시민들 그리고 도민분들께 크게 존재감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찾아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행사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그런 좋은 일을 더 확대해 나가고 시민분들께 알려서 이런 건강과 복지 차원에서 체육 활동을 시민들께서 더 즐기고 향유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젊은 열정과 활기로 시민분들의 몸과 마음을 또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